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강화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지빌리티 소개라는 제목으로 하겠는데, 셔튼 교재의 12장입니다. 셔튼 교재를 보면 뭐 크게 세 단원으로 나와져 있는데, 첫째 단원이 태블라 솔루션 메소드고, 또크두 번째 대목이 approximation solution model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세 번째 단장이 looking deep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 큰 대분류에는 psychology, 심리학, 또 neuroscience, 그리고 신경과학, 그리고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셔튼 교재의 12장. 이게 셔튼 교재의 두 번째 판 같은데, 전번 시간에 셔튼 교재 13장을 하면서 W2를 마쳤습니다. W2를 마치고 그때 살짝 뛰어넘은 엘리지빌리티를 오늘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셔튼 교재에 배울 거는 뭐 대충 다 배웠고, 나머지 남은 거는 뭐 심리학, 신경과학, 또 응용 문제, 뭐 알파고 뭐 이런 거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오늘 대충 뭐 맛보기는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뭐냐면, eligibility trace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답답합니다. 아, 왜냐하면, eligibility 이것도 처음 보는 거고, 이게 뭐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eligible이 뭐냐? 사전 찾아보니까, 뭐, I am eligible to drink alcohol. 뭐, 술을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나이가 18살 되면 엘리지블 하는 게 적격의 책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적격의 책임지는 뭐 이런 뜻은 나이가 18살 되면 엘리지블 투 드링크 알코올. 18살 되면 합법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인공지능에서 무슨 소리냐? 엘리지블 트레이스. 트레이스는 흔적. 책임지는 흔적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뭐 황당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몬테칼로 뭐 되게 거창한 줄 알았지만 몬테칼로 가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까지 해본다. 몬테칼로 가면 딱 생각나는 게 랜덤 난수표. 몬테칼로는 랜덤이다. 그리고 몬테칼로 메소드는 우리가 끝까지 가본다. TD0는 원스텝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는 람다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람다르. 예, 그러니까 TD 람다인데, 람다가 제로면 원스텝 TD, 원스텝 TD, 템포럴 디퍼런스. 람다가 1이면 몬테칼로 메소드, 몬테칼로 메소드. 뭐. 람다가 1에서 제로. 제로와 1 사이는 뭐 n스텝 부트스트랩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람다를 갖다가 우리는 eligibility trace라고 부른다. 파라메타를 eligibility trace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12 eligibility trace 이걸 하게 되는데, 뭐 간략하게 끝낼 것 같으면 소개 정도만 할 거.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유튜브 찍다 보니까 적당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보면 한 15분 가량 뭐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옆으로 세서 엘리지빌리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나는 어제 내가 있어서 그렇고, 어제 나는 이틀 전에 나는 3일 전에, 한달 전에, 뭐, 4일 전에, 한달 전에, 두달 전에. 그러면, 현재의 나에 대해서, 현재의, 제가 현재의 나를 있게 한, 누가 책임질래? 어제가 책임질래? 이틀 전에 책임질래? 뭐, 1년 전에 책임질래? 한 30년 전에 이때 이 책임지는 거는 조금만 책임지고 가까운 거는 책임을 많이 진다.
이게 eligibility trait, 책임지는 뭐 선택,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decay를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단조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가다가 좌절의 시간, 또 뭐 즐거움의 시간, 이렇게 막 스텝 펑션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퀀텀 점프를 한다. 개인적으로 인생은 퀀텀 점프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말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해졌다고. 고시를 학교 간기 전날하고, 고시 학교가 나온 다음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퀀텀 점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입시 떨어진 날하고, 붙은 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당과 지옥을 완전히 가는 거예요. 퀀텀 점프하는 거예요. 인생은 퀀텀 점프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서 퀀텀 점프할 시기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큰 퀀텀 점프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여러 가지 퀀텀 점프가 있었는데, 인생에서 퀀텀 점프를 한 세 번 정도 하면 아마 그 사람 인생이 좀 뭐 괜찮지 않겠나. 퀀텀 점프 한 번 하면 뭐, 인생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사법고시 한 번 되면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아요. 한 번 갖고 평생 가는 거니까. 약사시험 한 번 쳐갖고 평생 가는 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 여러 번 해야 된다. 적어도 세 번 정도 해야 된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세 번 해야 돼요. 처음에 성공을 해서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해서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과제예요. 퀀텀 점프 한 번은. 두 번째는 돈을 벌어서 상장해서 주주들한테 바이백 할 수 있는, 엑시트 할 수 있는 두 번째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표에서는 이제 세 번 성공해야 자기 몫이 돌아와요. 사업을 차려놓고 처음에 월급 주기 바빠요.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갚아주기 바빠요. 세 번째 정도 돼야 이제 겨우 자기 대표한테 좀 돌아오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직원들한테 안 주고 자기부터 빼먹으면 이거 악덕 대표사 아닙니까? 주주들한테 보상 안 하고 자기만 가져가면 악덕 대표사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컨트롤 점프는 사업은 세 번 성공해야 됩니다. 세 번.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eligibility. 트레이서. 뭐 이거 얘기하는데 뭐 딴 얘기를 좀 세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엘리베이터 트레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주는 건 뭐냐? 창업을 한 거. 그것도 하나의 큰 극이 됩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한 장에 다 설명한 건데 TD 람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TD 람다가 1이면 몬테칼로. 몬테칼로면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다 가보고 스타팅 포인트에서 쭈쭈쭈 엔더 터미널 포인트까지 가보고 뭐 리턴 받는 거 이게 몬테칼로. 이때는 우리가 eligibility 파라메타가 람다는 1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이런 거. 그런데 원 스텝만 가본다. 이때는 람다가 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과 0 사이 요 중간쯤 왔을 때 요 중간 왔을 때 람다 얼마냐? 0.5냐? 0.6이냐? 아니면 0.4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가보면은 너무 어리석고, 한 스텝만 가면은 너무 급하고, 중간쯤이 좋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중간쯤이 좋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어요. 뭐냐? N 스텝 보드 트랩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eligibility trait 이 개념을 왜 집어넣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람다와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와의 차이는 뭐냐 여기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리버티 트레스를 주는 거는 야, 미래에 있거나 불확실하니까 이거 조정한다 이런 건데, 아까 뭐 디스카운트 팩터도 미래가 불확실할 때 뭐 0.9, 0.8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 차이점 뭐냐? 이게 리버티 트레스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리버티 트레스는 내가 몇 스텝을 갈래? 3스텝을 갈래? 혹은 4스텝을 갈래? 이걸 정하는 게 eligibility n 스텝인 거예요. 그런데 요 갈 동안에 디스카운트를 감마를 0.9로 할래? 0.8로 할래?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적금을 드는데 1년짜리 적금을 들래? 2년짜리 적금을 들래? 3년짜리 적금을 들래? 하는 것은 n 스텝 부터 스텝이에요. 그럼 1년짜리 적금의 이자율이 뭐 3%, 뭐 2년짜리 적금이 뭐 4%, 3년짜리 5%, 이게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 이렇게 몇 스텝을 가느냐 하는 거하고 디스카운트를 드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지빌리티와 디스카운트 팩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아시고. 그럼 엘리베이터에서는 왜 했냐? 결론적으로는 N스텝 부트 트랩을 좀 더 세련되게 발전시킨 거. 왜 그러냐? 컴퓨테이션을 넣으면 계산하기가 쉽다. 왜? 싱글 ZT, 단기 소텀 메모리 벡터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이런 겁니다. 롱텀 웨이트 벡터, WT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신경망을 하는데 신경망 W는 어떤 W에다가 플러스 ZT를 해주면 된다. 요거 뭐 노이즈 비슷하기도 하고 뭐 퍼츠베이션 것도 비슷하던데 요것만 깔짝깔짝 조정하면은 요것이 이제 업데이트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걸 갖다가 쇼트 메모리 벡터 요거 Z들과 요거 Z들을 갖다가 람다로 표시해 준다. 이게 이제 트레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현재 지금 T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책임지는 게 야, 어디서 책임질지 모르겠다. 쭉 이렇게 뭐 어제가 책임을 많이 져야지. 뭐, 이틀 뒤가 좀 작게 져야지. 한 5년 전 거는 뭐 책임 좀 작게 져야지. 아,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제로 뭐 생일잔치 너는 왜 태어났니 이거 하는데 그 참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태어나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바뀌는 건데 이때 이제 디케이 람다 람다를 얼마나 줄래 이렇게 볼래 이렇게 볼래 람다를 결정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백워드잖아. 앞으로 미래는 오늘이 있으면 내일은 오늘하고 비슷할 거야. 이틀 후는 또 뭐 좀 비슷할 거야. 10년 후는 현재와 관계 있는데 관계는 적을 거야. 이렇게 된다. 대칭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보는 건 포워드 뷰. 포워드 디케이. 이런 얘기고. 과거를 들어보는 건 백워드 디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포워드 디케이는 결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빼고든 자료들이 많으니까 복사해서 넣으면 포워드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포워드 문제를 빼고든 문제로 풀어서 current TDL라는 걸 써서 푼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eligibility trace가 뭐냐면은 어떤 스텝을 가는데 원 스텝, 투 스텝, 세 스텝, 뭐 네 스텝, 다섯 스텝 가는데 쭉쭉 가서 무한대까지 가면 몬테칼로다. 원 스텝만 가볼래? 좀 더 가볼래? 이때 이제 팩터를 주라, 파라미터를 주라, 트레스, 리벨 트레스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원 스텝만 갈 때는 리벨 트레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 스텝만 가니까. 이렇게
N 스텝을 갈 때만 이것이 네가 뭐 계산하는 거지. 원 스텝 갈 때는 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N 부트스트랩을 할 때만 엘리베이터 레스를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 스텝만 하고 싶으면 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레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좀 더 딥하게 가고 싶으면 이걸 다시 보시라. 지금 여기서 뭐 상세하게 백워드 뷰, 포워드 뷰 이거보다도 내가 포트스텝을 썼는데 뭐 한 서른 스텝 갈, 포스텝 갈 건데 원 스텝까지는 부족해. 파이브 스텝 가볼 거야. 근데 그냥 정상적인 N 포트스텝 쓰면은 좀 수식이 복잡해.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예, 엘리베이터 트레이스를 쓰면 됩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책을 또 보면 돼요. 또 그때 또 저도 그때 다시 볼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무슨 이런 개념이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T에서 1스텝, 2스텝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재 받을 가치가 얼마냐? 1스텝 가보니 90쯤이에요. 2스텝 가면 80쯤이에요. 이런 거죠. 어떤 인데 어떤 T에서 현재 받을 향후에 내 받을 보상값, 향후에 받을 보상값을 알면 되는데 잘 모르겠어. 1스텝 가보니까 90쯤이래. 2스텝 가보니까 80쯤이래. 3스텝 가면 70쯤이래. 마지막 스텝 가면 끝에 왔으니까 0점이에요. 그럼 현재는 몇 점인데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90점보다 좀 클 거야. 그럼 95점 할래? 97점 할래? 100점 할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뭐 90이 봐서 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수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개념은 이해되시죠? 90, 80, 70을 알면 현재는 몇 점이냐? DK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N 부트스트랩을 할 때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부트스트랩 이해할 때도 참 힘들었어요. 야, 이거 신조어 비슷하기도 하고. 부츠 씻는데 뭐 이렇게 뭐 끌어올리는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늪에 빠졌는데 자기 머리를 잡고 올라간다. 이게 부트스트랩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짓이라도 해본다. 이게 부트스트랩이라는 거예요. 이제 CEO나 뭐 하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극한 상황일지라도 무슨 짓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빠져 죽는다.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인데 전자학과에서는 또 이걸 또 다른 용어로 또 뭐 부트스트랩을 쓰게 되면은 뭐가 좀 쉽게 잘 되는가 봐요. 강화학습에서는 뭐 하여튼 몇 스텝 더 가본다. 이걸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상치에서 최대한 내가 예측해본다. 예측해본다.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해본다. 이게 부트스트랩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떼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일 주가를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게 부트스트랩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목표를 도달하는데 A포인트에서 B포인트까지 가는데 어떤 식으로 예측해서 간다. 원스텝 예측해서 간다. 예측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맞는다는 거지. 안 맞는다는 거 예측하니까. 딱 맞으면 빙고 맞으면 이걸 갖다 역산해서 이걸 기본으로 삼는다. 한 번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강화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첫 번째 성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성공한 경우, 노력해서 뭔가를 성공한 경우, 반드시 여러분이 심지어 처절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만 그걸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학자도 연구자도 수많은 노력과 한 번 성공을 해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썰이 있지만은 화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 A에서 B로 갈 때는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가는데 반드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다.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고 돌아오면, 첫날 만날 해도 못 넘어가요. 한번 넘어가면 넘어간다.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단조롭게 갈 것 같지만은, 아무리 쉬운 일도 액티베이션이 있다. 이 배리어라고 해요. 배리어,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다른 집으로 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냐. 배리어가 높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할 거. 이걸 넘어야,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10년 동안 못했는 거, 그런 것만 골라서, 소위 말하는 배팅을 치지, 그 사람이 해보니까 하면 되는 거, 이런 거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금방 따라합니다. 금방. 오늘 뭐 다른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걸 보면 뭐, 이건 이제, 벨마니케이션 나온 거 이런 식이 되고, 예, 이제 벨마니케이션 신과 일식인데, 일식을 딱 보시면 신경망에서 나온 걸 알아야 돼요. 신경망에서. 더블리 신경망이 있으니까. 오늘 할 얘기는 뭐 이런 얘기인데, 신경망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써보면은, 신경망에 있는데, WT 플러스 1은 WT 플러스, 알파겠죠. 뭐, 알파에다가, 이거는 에라템인데, 어떤 U에다가 마이너스에서, 부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밸류 값이에요. 이 신경망에서 나온 건데, 이거 딱 보시는 순간, 이 밸류 문제다. 밸류 문제다. 밸류 문제고, 이건 MSU에서 나오는 식이다. 이 식은 그걸 외워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레디언트 밸류 하면은 밸류 문제예요. 그레디언트 폴리시를 쓰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록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밸류 문제는, 여기 보면은, 그레디언트가 밸류에 붙었어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문제는, 폴리시 파이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지만은, 로스 펑션을, 마이너스 A의 로그의 파이다. 이게 데벤테지고, 이거는 폴리시다. 이게 로스 펑션이라는 얘기. 폴리시 그래야 된다. 이 앞에 있는 어드벤티지는 밸류 문제로 푼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크리틱이고, 이게 액타다. 이 정도는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어야 강학습을 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건 더 가면 저도 좀 행투술 하지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쭉쭉 내려오는데 결론적으로 ZT를 구해가지고 이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WT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얘를 구하는데 N부트를 오면은 WT는 결국은 WT 플러스 5는 WT에 이 밸류 문제가 아니고 엘리빌리 트레이스를 써라. ZT를 대주라. 그러면서 비대칭 알파를 구해라. 그러고 템포럴 디퍼런스를 집어넣어라. 템포럴 디퍼런스 L을 넣어라. 이게 끝이다 하는 거죠. 이 두식과 이 두식을 풀어서 쓰면 된다. 같이 풀면 된다. 그 ZT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하는데? 템포럴 디퍼런스 어떻게 구하는데? 템포럴 디퍼런스 에라죠. 정확하게. TD 에라. 어떻게 구할 건데? 알파는 상속값이고. 이러면 다 풀어진 거거든요. TD는 TD 에라 편을 보시고, ZT는 더 가심 있는 사람은 더 공부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쯤 됐나요? 30분 다 돼갑니까? 벌써? 아, 그럼 끝내야 되겠네요. 다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레스는 저, 책임지는 흔적인데,
우리가 인생은 보면 이렇게 현재 나는 굴곡이 있어서 슬픔과 기쁨이 있어서 이래 있지만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심플 디케 해라. 인생에서는 뭐 고등학교 잘 가다가 대학교 때 개판치다가 뭐 어떻게 또 연애하다가 좌절했다가 또 뭐 사업했다가 망했다가 뭐 이렇게 뭐 인생은 이런 거지만은 인공지능에서는 야 책의 것이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라. 이게 엘리자베스 트레이스다. 이걸 대칭으로 하면은 포워드다. 포워드를 대칭하면 백워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원스텝만 볼 때는 TD 람단 제로일 때는 엘리베이터 트레스를 Z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노선은 얘기지만 뭐 적당한 시간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